새벽 SOIL 온상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화재와 폭발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SOIL 온상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4시 47분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관 안에 남아있는 위험물을 태우는 작업을 벌이면서 불은 5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습니다. 앞서 지난 2월에도 SOIL에선 배관 파손으로 난 불이 3시간 만에 꺼졌고 2022년 5월 알킬레이션 공정에서 일어난 화재는 20시간 만에 완진되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석유화학 공정에서 일어난 화재는 내부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동반돼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잊을만 하면 몇 시간씩 계속되는 폭발 사고가 반복되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자식이나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무래도 시민 입장으로 불안감이나 위험성을 많이 느낀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나 이런 게 안 났으면. 다량의 연기가 도심으로 퍼졌지만 화재 발생 후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안내 문자가 발송돼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. 회사 측은 불이 난 온상공장 제2파라자일렌 공정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. 이 공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 5,200억 원으로 SOIL 전체 매출액의 7%가량이며 손실 규모는 가동 정지 기간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. 경찰과 소방은 이번 SOIL 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실시합니다. UBC 뉴스 배다원입니다.